친하누나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지. 부탁을 한 거야. 기구 혹시 나 큰 돈은 아닌데 한 몇백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그 너무 철이 없었고 또 이제 엄마의 가르침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돈거리는 하면 안 된다 해서 진아 누나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나 아무리 친해도 돈거래는 하는 거 아닌 것 같아. 라고 얘기를 했던,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했던 게 약간 상처가 됐었던 것 같아요. 그치. 너무 미안하죠. 그렇게 해줬는데. 그래서. 그래서 계속 울고 있지 않았지. 네. 그래서 너무 미안했지. 근데 이제 그 일이 지나고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지난으로 결혼을 하고 이제 조금 이제 철들려고 할 때 제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전셋집을 하나 구했는데 철이 없었죠. 이제 먼저 전셋집을 계약을 하고 나서 은행을 뒤늦게 간 거예요. 계약을 하고 은행에 가니까 대출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대요. 대출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많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막막해가지고 와이프랑 정말 은행에서 한 3시간 정도를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진아 누나한테 전화했어요. 말도 안 돼! 몇백만 원 안 빌려줬던 사람이. 네, 진아 누나가 너무나도 뭐 두 말 안 하고 흔쾌히 한 그때 한 3천, 4천 정도 되는 큰 돈이었는데도 알았어, 기우가. 바로 보내줄게 라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누나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인생을 다시 배웠죠. 진아 누나. 진아 시대. 네, 그래서 돈 앞에서는 절대 계산을 안 하는 관계가 돼야겠구나. 진아 누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되게 무심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홍해라도 다시 진아 누나가 막 돈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오면 저는 두 말 않고 그냥 백지 수표를 진아 누나한테 주겠다. 야~ 많은 마인드로 살겠다라는